그 대기업 집단 정책을 보면 우리 문 후보님하고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출청체 도입, 또 기존 순환 출자 금지 등 차이가 이제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 후보께서는 스스로 대기업 집단 정책의 목표를 재벌 해체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문재인 후보께서는 재벌 해체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떤 분 말씀이 맞는 것인가 이제 제가 궁금하고요. 또 과도한 그 재벌 죽이기 정책은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서 잠재 성장률 저하라든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 민주화 중요한 과제지만 재벌 해체가 경제 민주화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그 많은 그런 네. 아주 세계의 그 경쟁력을 가진 알겠습니다. 이런 그 기업들이 나오는 네. 게 경제 민주화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희 후보 답변하시죠. 하청업체들이 기술 열심히 쌓아서 이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조금만 기술이 나왔으면 재벌 대기업이 뺏어간다, 인력 빼간다, 높은 임금 제시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그 이 중견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길을 재벌들이 지금 계속 스스로 부의 집중을 통해서 흡수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수합병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어떤 돈으로 인수합병하느냐, 대체로 출자총액 제한제도 없고 그리고 순환출자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재벌 총수 뭐 자녀분들께서 그걸로 한번 돌린 돈 가지고 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중소기업과 상생을 하려면 그러면 이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이 재벌의 부의 집중구조를 없애는 것이 재벌 해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재벌 개혁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재벌 해체라고 얘기한다 뭐가 다른 거냐 말씀하시는데 그건 문재인 후보님께 또 물어보시고요. 네, 지금 아까 저 경제위기 그 어려운데 기존 순환출자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문재인 후보님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 3년 유예 주고 그걸 해소하라고 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2년 유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된 반론이다 생각이 들고요. 합법이던 것이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죠. 네. 네.